안녕하세요. 정동찬입니다. 일단 제가 사과부터 드리고 방송을 시작해야 될것 같아요. 열심히 지지론을 찍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한달 만에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죄의 의미로 오늘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하고 영상을 시작할까 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은 바람과 해와 나그네라는 이야기입니다. 해와 바람이 내기를 합니다. 어떤 내기냐면은 지나가는 나그네의 외투를 누가 더 먼저 벗기느냐라는 내기였어요. 참 야한 게임이죠? 옷 벗기기라니. 바람이 먼저 나그네의 옷을 벗기려고 어떻게 해요? 바람을 막 불게 했어요. 그랬더니 나그네가 옷을 벗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꽁꽁 싸매는 거죠.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해가, 야, 비켜봐. 내가 해볼게. 라고 해서, 점점 태양을 뜨겁게 만드는 거죠. 그랬더니 나그네가 결국에는 옷을 벗어요. 더우니까. 그렇게 해서 최후의 승자는 해가 됩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오늘 강의 주제가 이것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글로 한번 써보면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죠. 해가 있고요. 바람이 있어요. 그리고 나그네가 있죠. 자, 여기서 해는 나그네한테 비추었어요. 바람은 불었어요. 결국 나그네는 해 때문에 외투를 벗게 되어서 해가 이겼고요. 이것들이 바로 사화와 오화와 연관이 있습니다. 자, 어떤 연관이 있겠느냐?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서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죠. 화가 있어요, 화. 화는 뭐예요? 불이죠. 항상 초심으로 돌아가야죠. 화는 불입니다. 지나가는 사람 100명한테 다 물어봐도 화가 뭐냐라고 하면은 불이라고 할 거예요. 자, 불은 무엇으로 나누어진다고요? 빛과 열로 나누어진다고요. 우리 사주를 볼 때, 화를 볼 때는 빛과 열을 구분해서 봐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 통변이 된다. 만약에 그 사주를 보고 빛과 열을 나눌 수 없다면은 통변에 한계가 오게 돼 있어요. 왜? 성향이 다르니까요. 자, 지지 사화와 오화가 있는데 이두 가지로 나누라면 필시 사화는 빛이 될 거고 오화는 열이 될 거예요. 제가 천간에서 얘기했던 병정화가 있을 때 병화가 비칠 때도 있고 열일 때도 있다. 정화가 비칠 때도 있고 열일 때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지에서 이것들에 의해서 천간의 상태가 규정이 돼요. 그냥 병화만 있으면은 이게 빛인지 열인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지에 이런 것들에 근거하고 있으면은 이게 빛으로 작용하는지 열로 작용하는지 알수 있는 거죠. 사주를 볼때그 천간의 상태가 지지에 의해서 규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사화는 빛이기 때문에 간접 작용을 하고요. 열이기 때문에 직접 작용을 해요. 이두 가지가 사화와 오화의 처음과 끝입니다.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동화 이야기로 들어가 보죠. 해가 있고 바람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둘다 공통 분모가 있었죠? 옷 벗기기. 이렇게 쓰고 보니까 조금 야한데, 이거 두 개를 주제로 얘들이 내기를 한 거죠. 자, 바람은 어떻게 했어요? 불었죠. 불다. 이분 것은 여기 사화 오화의 예를 들자면은 오화에 가깝습니다. 왜? 직접 벗기려고 했잖아요. 물리적인 힘이 가해졌잖아요. 나그네가 가는데 막 벗기려고 한 거예요. 바람이. 그런데 안 벗었죠. 결국에는 사화는 직접 작용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의 몸을 뜨겁게 달궈서 나그네가 스스로 움직이게끔 했어요. 그래서 간접은 이둘다 대상에게 작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둘다 대상에게 작용하는데 방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방법. 자, 다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죠. 제가 여자친구를 사귀었어요. 사귀었는데 사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같이 여행 가자 소리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여자친구 만날 때마다 핸드폰 보면 돼요. 여행 같은 거 검색하고 제주도 여행 막 이런 거 있죠? 그리고 팜플렛 같은 거 계속 보고 이러면은 그 여자친구가 답답해서 물을 겁니다. 뭘 그렇게 보냐고. 그러면 쓱 보여주면 돼요, 그냥. 그래서 여자친구가 먼저 얘기를 꺼내죠. 여행 같이 가자고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은 대답을 하면 안 돼요. 그냥 한번 씩 웃어주면 돼요. 그게 바로 사화의 방식이에요. 어떻게 했어요? 간접 작용을 했죠.
직접 내가 여행 가자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얘는. 그냥 같이 가고자 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걸 계속 풍겼을 뿐이에요. 마치 해처럼. 근데 오화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안 한다고요. 그냥 대놓고 얘기해요. 여행 한번 가자고. 우리 이 정도 사귀었으면 갈 때 되지 않았냐? 한번 가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자친구가. 오히려 당황스럽죠, 살짝. 그래서 얘는 직접이에요. 근데 이 둘의 특징이 뭐였어요? 어떠한 목적을 이렇게 내비쳤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조장한다라고 해요, 조장. 화는 조장하는 힘이 있어요. 조장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대상을 움직이게 한다 혹은 발현하게 하는 힘이 있다. 자, 이거를 이제 우리 뭐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학부모님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 학부모님들 입장에 맞춰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아이를 키워요, 아이. 저는 그렇게 나눠요. 부모와 학부모로 나눕니다. 학부모.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과연 내가 부모인지 학부모인지 한번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아이에게, 아이가 뭐 한 3살 정도 됐다고 쳐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르쳐야 되잖아요. 얘가 스스로 양치를 할 수도 없고, 심지어 스스로 옷도 못 입어요. 밥도 못 먹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점차 배워가죠. 어른들이 뭐 가르쳐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라고 막 알려주기도 하고, 혹은 이제 뭐 하는 걸 보여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부모와 학부모가 있는데 아이한테 대하는 방식이 다르다고요. 간접적인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모가 있고 직접적인 것이 중요한 부모가 있어요. 저는 당연히 제 입장에서는 둘 다 적절히 통용돼야 된다고 하는 입장인데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양말을 신는다.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신겨줄 수 있어요. 그리고 보여주죠. 자기가 스스로 할 때까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스스로 해야죠. 스스로. 아무리 아이라도 점점 스스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 직접 작용하는 거예요, 부모가 이제. 아침 등교 시간이 8시예요. 그래서 8시까지 집을 나서야지 등교를 할 수 있어요, 지각을 안 하고. 근데 얘가 7시 50분인데 아직도 양말을 못 신은 거예요. 못 신어서 민기적 돼요.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작용하는 부모들의 성향이 나와요. 간접적으로 작용하는 부모들은 끝까지 기다리죠, 네가 스스로 하라고. 네가 스스로 해야 된다고. 그런데 직접으로 작용하는 부모들은 어떻게 해요? 야, 비켜봐 이러고 답답해서 자기가 달려가서 이렇게 양말을 신겨줘요. 그렇게 책가방 책도 다 신겨주고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전쟁이 일어나요. 이렇게 작용하는 부모님의 집은 아침마다 그렇게 못하니까, 애가 스스로 못하니까 부모가 답답한 나머지 직접 가서 움직여주는 거죠. 실제로 오화는 답답함을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답답함이 제일 싫어요. 답답한 상황이 오면 화병이 나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갑오일주다. 오화를 깔고 있는 갑오일주다. 심지어 얘가 상관으로 작용하고 있죠. 갑오일주 남자는 지나간 여자가 이쁘거나 내 이상형이면은 무조건 말을 걸게 돼 있어요. 가서 말을 걸어야지 답답함이 사라져요. 말을 걸지 못하면 화병 납니다. 그래서 참는 것이 거의 안 되는 일주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갑오일주가 참는 것을 잘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갑오일주가 아닐 가능성이 커요. 예를 들어서 뭐 갑오일주인데 밤 11시 반이 넘어서 다음날인 뭐 을미일주로 태어났다던가 뭐 이럴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근데 이게 여기에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이어져요? 얘가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했기 때문에 이제 뭐 한 4학년, 5학년이 돼서 숙제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숙제가 밀릴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애 아닌가? 숙제를 그거 있는 대로 다 하면 전 애라고 생각 안 합니다. 놀다 보니까 숙제도 밀리고 특히 방학 숙제 같은 거 뭐 처음엔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계약할 때 되니까 다 밀려가지고 막 한 번에 다 해야 되고 일기를 15일치를 한 번에 쓰고 있어요. 뭐 그래야지 저는 애라고 생각을 하는데 애 다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모들이 그걸 보면 어떻게 돼요? 답답해서 미쳐요. 그래서 숙제를 대신해 줍니다. 그러니까 애한테 작용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다 관여를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부터 끝까지. 심지어는 연애하는 거에도 간섭을 하기 시작해요. 야, 쟤랑은 친하게 지내. 야, 쟤랑은 친하게 지내지 마. 이게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부모님이라고 보시면 돼요. 반면에 간접적으로 작용하는 사람은 뭐 둘 다 조장을 하는 거긴 한데 예를 들어서 공부를 시켜요. 공부를 시킬 때도 달라요. 오화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지시합니다. 하라고. 네가 놀고 싶으면은 숙제고 뭐고 공부 다 해놓고 해 라고 지시를 하는 지시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간접 작용을 하시는 분들은 보여줘요. 그냥 빛으로 작용하잖아요. 열이 아니라 얘는 열이죠. 빛으로 작용하니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보여주면 되니까 내가 책을 스스로 읽어요. 그러니까 애한테 따로 말할 필요 없이 내가 책을 읽다 보면 애는 어떻게 해요? 똑같이 따라 읽는 거예요. 내가 고운 말을 쓰면은 아이가 똑같이 고운 말을 따라서 써요. 그러니까 뭔가 시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옆에서 양말 신고 있으면 애가 재미있겠다고 같이 따라서 신어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결국에 자기 스스로 모든 걸다 하게 만듭니다. 이걸 이제 목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사화가 있고 오화가 있어요. 얘는 화의 에너지가 예를 들어 사화는 빛이 90%, 열이 10%, 오화는 열이 80%, 빛이 20%. 대충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숫자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어떤 게더 비중이 있느냐의 문제예요, 결국에는. 자, 그러면 목 입장에서 이거를 식물로 놔도 되고요. 아이 혹은 동물, 생명, 유기물, 어떤 걸 놔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근데 이렇게 작용을 하는 거죠. 자, 이 식물은 빛에 의해서 자라게 되어 있죠. 스스로 무럭무럭 자라죠. 자, 근데 열이 작용하게 되면은 열에 의해서 작용하게 되면은 화의 에너지가 이제 막 목한테 자라라고 자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얘는 순서가 중요하잖아요. 순서. 자라는데 순서가 있잖아요. 나무는 혹은 식물은 아이도 순서가 있는데 이 에너지가 워낙에 세다 보니까 그 순서를 건너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목의 단계가 있고 화의 단계가 있는데 빨리빨리 얘는 빨리가 중요하다고요. 빨리. 그러니까 오화 입장에서는 애를 키울 때 빨리 애가 컸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어른 취급을 해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애는 오화 입장에서 봤을 때다 건너뛰고 커야 되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 식물을 키우는데 뜨겁게 한다고 한 방에 자라겠냐고요, 한 방에. 그러니까, 화 에너지를, 이거, 제가 하고 싶은, 표현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아직까지 이게 참 순서대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 화, 그, 목이 자랐는데, 예를 들어 100만큼의 화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사화 같은 경우는 이 100의 에너지를 한 10분의 1로 나눠가지고 곱하기 10을 해서 10번 정도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10일 동안 자라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목이 어떻게 해요? 그거에 걸맞게 커요. 근데, 5화로 작용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이 100만큼의 에너지를 한 방에다가 몰아서 쏟는 거예요. 한 방에 다. 하루 만에 자라길 바라는 거죠. 그게 이제, 4화와 5화의 가장 큰 차이예요. 그래서 4화든 5화든 대상에게 작용을 하는데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의 입장에서는 빛의 화 에너지가 필요하고, 금의 입장에서는 열의 화 에너지가 필요하다. 금을 제련할 때 빛으로 제련할 수 없잖아요. 나무를 키울 때 열로 키울 수 없는 거랑 똑같아요. 물론, 열의 에너지가 필요한 지방에 나무들도 있어요. 야자수 같은 거. 열대 지방에서 나는 과일들. 그런 것들은 열의 에너지가 많이 필요로 하죠. 그런 건 예외로 하고요. 물론, 열일 때 화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비칠 때 금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그것까지 얘기하면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제가 말하지만, 제 영상은 짧은 게, 짧아야 됩니다. 짧은 게 아니라, 짧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짧아지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부모와 학부모 얘기를 하자면은, 저는 그렇게 나눠요. 사주를 볼 때. 자식에게 욕심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물론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만은 달라요. 대하는 태도가. 빨리 어른이 됐으면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얘가 아직 미성년자인데 빨리 독립을 하고, 빨리 돈을 벌고, 빨리 효도도 하고, 성적도 제일 좋게 받고, 이거 우리가 부모가 바라는 것들이잖아요. 자식한테. 그런 거를 몇 살한테 강요하냐면, 10살도 안된 아이한테 이렇게 강요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 가끔 이렇게 한 번씩 볼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강남이라던가 대치동 이런 일대에는 아주 많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데 저는 그런 사람들 학부모로 봐요. 애가 진짜로 아이한테서 길러져야 하는 어떠한 품성들이 있는데 그런 거 싹 다 무시하고 부모님들이 원하는 것만 집어넣어요. 어떻게 해요? 직접적으로 집어넣는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는 참 안타까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애가 아직 10살인데 20살이 되어야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법적으로 정해진 것도 그렇고요. 법적이지 않더라도 정신적으로 내가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아이한테 강요하는 거죠. 목 입장에서 보죠. 목 입장에서는 무언가를 하고 싶은 여기 이제 가로로 하고 관계라고 하면 돼요. 하고 싶은 힘이에요. 이 말은 즉 관계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상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항상 얘기를 해요. 저는 수와 화 사이에 있다고. 목이 관계를 하고 싶은 힘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학창 시절에 한번 떠올려 보죠. 학년이 바뀌게 되면은 그 새로운 아이들하고 친해지고 싶잖아요. 그게 아이의 마음이죠. 새로운 애들, 낯선 애들인데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자, 근데 이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목이에요. 목. 근데 수가 이렇게 땡긴다는 것은 얘는 조장하는 힘이라 그랬죠. 조장. 자, 수는 조장하는 힘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관계하고 싶은 힘에 그런 관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장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화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친해지고 싶은데 저쪽 애들이 야 같이 놀자 일로 와 이렇게 얘기하면 나도 모르게 가죠. 그렇게 해서 베스트 프렌드 다섯 명이 생기는 거예요. 학창시절에 누구나 다섯 명 정도는 있잖아요. 가장 친한 무리들. 나는 그렇게 심심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같이 놀자고 이렇게 끼워주는 거죠. 그게 이제 화예요. 화. 목에게 이렇게 오라고 끌어주는 힘이에요. 그래서 아이는 쉽게 그들과 친해지고 동화될 수 있습니다. 수가 작용한다는 건 어떤 거예요? 애들이 각자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있기 때문에 친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친해지려고 이렇게 싹 다가갔더니 자기 공부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와는 친해지지 못하는 거죠. 목이 목생화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4화와 5화는 어떻다고요? 뭐 나누지 않더라도 여기는 어때요? 막 왁자지껄 떠들고 있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친해지고 싶은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는 거고요. 5화가 작용한다는 것은 여기서 누가 그냥 땡기는 거예요. 대놓고 오라고. 오라고 땡겨요. 이렇게 같이 놀자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목의 입장에서는 둘 다 괜찮죠. 근데 아셔야 될 거는 사화 입장에서는 금이라는 목적성을 항상 띄고 있다는 거. 사화는 그래서 잘 웃어요. 왜 웃냐면은 금이라는 목적을 감추기 위해서 웃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행 가고 싶다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웃는다고요. 그냥 가고 싶으니까 웃는 거예요. 네가 먼저 얘기하라고. 절대로 먼저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지 않아요. 사화들은. 자, 그래서 화를 정리하면은 사화는 간접, 그리고 5화는 직접. 얘는 못 참는다. 답답한 걸 못 참는다는 거예요. 얘는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은 금인 거예요. 금. 굳이 얘기하자면 유금을 얘기하는 거죠. 확실한 목적이 돼요. 사화에게 유금은 정제로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화가 웃는 것을 조심해라. 잘 웃는다. 그래서 웃으면 뭐예요? 속에 다른 목적이나 본심을 감추고 있는 거예요. 부끄러운 걸 감추기 위해서도 웃기도 하고요. 오화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없어요. 오히려 다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편이고 오히려 참는 게 안 되기 때문에 폭발합니다. 얘는 폭발성이 있어요. 장점은 뭐예요? 한번 폭발하고 나면은 두 번 다시 그 이야기에 대해서 꺼내지 않아요. 그래서 뒤끝이 없습니다. 그때 폭발하고 말아요. 이게 4화와 5화고요. 제가 오늘 촬영을 1시간 정도 했는데 편집을 다 하면 이게 얼마나 줄어들지 모르겠어요. 10분도 안 나올 것 같은데. 네. 오랜만에 역시 촬영을 하니까 쉽지가 않네요. 앞으로는 뭐 1시간이 걸리든 2시간이 걸리든 편집을 얼마나 하던 간에 꾸준히 올리는 거에 목적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